스포트라이트, 불꽃놀이.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macOS 빅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맥북의 매력은 1년마다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데요. 이번 빅서는 역대급으로 변한 OS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 16의 변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런 화면을 만나지는 않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배경화면에서 그대로 이어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한다면은 빅서 배경화면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배경화면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데스크탑 배경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배경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 내려오면은 빅서 배경화면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 다크, 이렇게 주야간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라이트로 바꾸면은 이렇게 화사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꾸면은 완전히 달라진 옷을 입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위에 메뉴 버튼 눌러 보시면은 기존과 달라진 메뉴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독 아이콘도 디자인이 바뀐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중심으로 디자인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라운딩이 들어가서 통일화된 아이콘 전략을 가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독 뒤에 흐릿한 배경도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더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부를 보면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부분을 누르시면 알림 센터를 볼수 있는데요. 메시지나 다양한 알림들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알림들이 모아져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봤던 위젯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 편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로운 위젯들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위젯 아래쪽을 보면은 작게, 중간, 크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위젯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젯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서 사용하면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알림들이 오는데,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건너뛰기를 하면은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을 보고 싶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알림 메뉴가 있어요. 알림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알림들이 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알림 허용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알림 보기, 알림 센터에서 보기, 앱 아이콘의 배치 표시, 알림 사운드 재생,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위쪽에 보시면은 제어 센터가 생긴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봤던 그 제어 센터가 이 맥북에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에어드랍,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 디스플레이 설정, 이런 식으로 여기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도 할수 있고, 뮤직 플레이어 재생하면 이렇게 뮤직 플레이어 바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뮤직 플레이어 바를 그냥 나는 고정해서 쓰고 싶다,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단에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메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와이파이 가시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와이파이 페이지 화면도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조금 더 예뻐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배터리 표시를 가면은 현재 어떤 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환경 설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빅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잔량 배터리를 표시해주고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기록을 보면은 배터리 잔량과 사용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배터리가 활용이 되는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지정을 통해서 시작 또는 깨우기 이런 것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목록에서도 재미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에어팟 프로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연결을 하잖아요. 자, 지금 연동이 된걸 보이시죠?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제약 없이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변화를 주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인더에 들어갔을 때 이 창 화면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심플해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단의 아이콘들도 되게 심플해진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화면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의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업데이트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화면이 화려해졌죠. 여기 밑에 보면은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배경 이미지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배경 화면을 선택해 가지고 개인화된 사파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위에는 즐겨찾기, 그리고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 그리고 시리 제한, 그리고 읽기 목록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 싶은 목록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포인트는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입니다. 개인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 보면 트래커가 내 정보를 가져가서 맞춤형 정보를 뿌려주잖아요. 사파리에서는 그런 정보를 아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모니터링도 지원해가지고 혹시나 취약해진 비밀번호가 있을 때는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는 정말 빠른 웹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롬보다 빨라진 속도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웹서핑할 때도 배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럴 때도 더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는 이렇게 탭 미리 보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눌러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은 어떤 페이지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진 앱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 그럼 편집 기능을 지원합니다. 위에 보시면 편집 기능이 들어가면은 잡티 제거 기능이 들어가서 좀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가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직 툴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진을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사진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메시지도 아이폰, 아이패드와 똑같은 변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자주 쓰는 대화들을 고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지금 현재 고정 해제가 나오는데 고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고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고정을 해서 빠르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대 9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옆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사진을 선택하거나 미모티콘 스티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미모티콘 스티커, 이거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이용했던 서비스잖아요. 이번에 맥북으로도 이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모티콘 스티커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여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캐릭터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효과는 뭐냐? 메시지를 써볼게요. 안녕 하고 이 메시지 효과를 넣잖아요. 이것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어서 역동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풍선은 이렇게 풍선이 올라가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비밀 링크는 여기를 누르면은 정보가 보이는 그런 효과고요. 그리고 색종이, 그러면 색종이가 뿌려지는 효과. 그리고 충격 효과. 그리고 레이저. 강하게, 폭주, 메아리,
스포트라이트, 불꽃놀이, 부드럽게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색종이 조각을 날려볼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보내면은 이렇게 사운드와 함께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전 대화에 대답을 하고 싶을 때 그 대화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듣기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추천곡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홈 화면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고 이 화면을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꽉 찬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가사와 함께 매력적인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메모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다가 문서 서식을 아주 편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이 AA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선택한 글에 대한 문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구분점 목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사진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보시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연결된 기기를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문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번 빅스에서는 문서 스캔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문서 스캔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으로 문서 스캔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서 스캔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인식을 해서 스캔을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불안정하게 들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캔 한번 유지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속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캔된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macOS 빅서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에어팟 기기 간 자동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아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은 자동으로 아이폰을 물었다가 또 맥북에서 음악을 들으면 맥북으로 이 에어팟이 물게 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선이 될 테니까 더 편하게 이 에어팟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 감상,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acOS 빅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다시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